여기 사무원 났다. 2, 3년 전에. 상무원이 났다고. 사무원! 2, 3년이 아니고 작년에 그래, 2, 3년 안에. 네, 시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래, 이렇게 상무원에, 진상무원에, 북상무원에 신을 모셔놓고 제자가 상무원이 이렇게 났다고. 첫째로는 딴 거 없다. 목신의 동법 동태. 상무원 주당. 사자가 벌써 니한테 들어와서 먹자, 쓰자, 가자. 벌써 혼이 나다리로 다 떠가지고 내가 한잔 먹고 길거리에 있는 건지 집에 있는 건지 남자하고 같이 있는 건지 어째야 되는 건지도 모른다. 어? 그리고 네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귀신 술을 먹어. 네가. 니도 네가 느껴. 어? 먹다 보면 네가 먹는 건지 내 술이든 남의 술이든 끝장을 봐야 돼. 누가 그런데 술 마실 때 누가 건드리면 더 화가 나고 못 먹게 하면 더 짜증이 나고. 그래서 상문의 주당에. 아유 진짜 미쳐버리겠다 진짜. 가자. 아이 여보소. 예. 사문사자 내가 되고. 예. 아이고 노중에 객사사자 내가 되고. 뭐 신당이고 지랄이고 나는 모르겠다. 어찌됐든 나는 먹고. 아이고야. 야. 술 한잔 먹고. 네가 내가 됐는지 내가 네가 됐는지 아나. 너 중에 객사고 원이고. 아이고 그래도 대감 말배요. 글문 대감이라면서 왜 나를 내가 공부를 못 해가 그런겨 아니면 도를 못 닦아가 그런겨. 나를 좀 가르쳐줘서. 아베요 오늘 제자가 한잔 묵게요. 아베요 내가 곧 봉인을 해제해가 할아버지한테 술 한잔 얹어놓고 우리 좋은 날 띵까띵까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창부 타령 한 가보자. 좋다. 이런 음악만 들으면 좋다. 나 우리가 그래가 구슬 돈이 없어가 못하면 국악 한 마당이라도 열심히 본다입니까? 소리하고 맞잖아. 너무 찔렀나? 국악 한마당에 가수고 할배들이 나왔어. 와 맞잖아. 소리 그다르게 한다고 거기 있다가도 뛰어와가지고 소리 그다르게 해놓고 헐시구나 좋다 지화자 좋다 어허 이러면 막 여기 있는 간이 막 녹아내린다 녹아내린다 글문 할배가 막 아이가 경아 어떻게 아셨어? 너희 집에 CCTV 달아놨다 이거. 우리는 많이 소리에 오간 조부 할아버지 있죠. 최씨 가정의 조부 할아버지. 그다음에 오시 명당의 조시 저기 조부 할아버지. 우리가 아마 조상 대감 되고 우리가 글문 짜고 우리가 말문 짜고 우리는 다 막걸리 한 잔에 막 저 음악 소리 하나가 있으면 다 풀린다. 이 말은 무엇이냐? 어? 그래 아까 내가 그랬잖아. 상문이 나면서 너희 집에 상문이 나면서 이렇게 노중에 객사 사자가 조부 할아버지 아까 객사했대 이제 거기 동티동법에 이 사자가 들어와가지고 이 사자도 술이 한잔 됐다. 그래갖고 너 술 먹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온다고. 제일 먼저 이 사자가 들어와가지고 정신을 이렇게 만들고 이 지금 시간이 몇 시가 됐는지 아침이 됐는지 저녁이 됐는지 필요 없다. 언니 꽃피가지고 이래가 술 먹고 물에 들어가라 소리 들리면 물에 들어가고 뛰어내려라 하면 뛰어내리고 사람들이 사고사가 그래서 난다고. 근데 니기에는 자꾸 한잔 묵자 소리가 들리고 죽을 것 같다 죽고 싶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 이 사자가 등청을 하니까. 그래서 사자 상문을 잠시라도 막아주고 닦아주고 묶어둘 터이니 그래야라 짐작하란다.
오늘날에 들었으니 그렇다. 남들이 처음에 네가 원벌을 모시기 전에는 삼불만 모셔도 배부르고 대신 할머니만 모셔도 배부르고 장군 할아버지만 모셔도 배부른데 항상 지금 삼불하고 대신 할머니하고 그다음 장군 할아버지가 있는데 항상 네 마음에 어 불사할매 그게 마음에 걸렸다. 예 맞습니다. 그 세 개를 다 모셔놔도 마음에 안 들었다 솔직히. 그래 꽃갈 쓴 하얀 옷 입고 있는 세준 불사 삼신 불사 용궁 불사 불사 할매 세준 할매 그래 그 줄이 누구한테 오냐 개우생이 나는 우리 최씨 군자한테 명불사 복불사로 들어오는데 이걸 제껴놓고 저렇게 해놓고 있으니 너무나 답답했다. 너는 그냥 물 한 그릇이라도 우리 군자 조항에 뜨든 어디든 뜨든 떠서라도 빌어주고 나면 그 아이가 점점 열릴 거고 야가 신의 가물이 이렇게 있으니 그렇게 신당이라 이름을 짓고 목매어가 칠성당에 메어놓고 있으면 이 아들이 안 된다. 각기 신명이다 보니 그래서 그 신당은 없애고 엄마의 안 들어오는 업양대감으로 돈 벌어보자 꽃과 같이 그래서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용신의 합의 보고 용신의 물끄렁에서 들어서서 어떤 데는 네가 하는 짓이 술 먹고 하는 짓이 꼭 사자만 있고 조상만 있는 게 아니다. 물도깨비 물도깨비 물 두꺼비가 있어서 네가 좀 둔하다. 느리다. 말은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이랑 하는데 이렇게 느리다고 애가 천천히 이렇게 간다고. 술을 먹어도 다 우리처럼 바라보시라 으샤 원샤 막 이렇게 안 한다고. 조용히 꿀떡꿀떡 그래 맛있을 수가 없다. 그래 그게 꼭 귀신이나 조상만 있는 게 아니고 엄마 몸주에서 오시가정 중국줄에 이북줄에서 물두꺼비 물도깨비 물두꺼비 엄마한테 업양으로 와서 몸주 대감 할아버지가 됐고 그래 엄마한테 동자도 있고 선녀도 있다고 도와주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힘이 들어도 잃어 받쳐주려고 괜찮다.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내가 선하게 살면 되지. 뚜벅이처럼 또 가자. 네. 오늘도 열심히 하자. 그래서 엄마 먹을록 입을록은 줬는데 2년 전 저거를 딱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부터는 더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뭣도 몰랐기 때문에 뭘 모셔놨어도 니하고 저분들 했어도 그래도 밥은 먹이 살리다. 네. 지금 죽도밥도 못 먹게 생겼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물꾸능에서 안꾸능에서 네. 물도깨비, 네. 물동자, 네. 용궁동자 그래 너희 몸주 대감 할아버지 같이 이래 동참을 해서 제수길 문을 열어줄 터이니 아이고 우리는 물만 한 그릇 뜨면 된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향도 피우지 말고. 왜? 거북이가 술 먹나? 두꺼비가 술 먹나? 술은 네 입을 통해서 먹으면 되고 물 한 그릇에 오면서 최씨 가정에 세준 불사 할머니 삼신 할머니 저 물 끝에 앉아서 네한테 총기 주고 명기 주고 원래 처음에 안 모실 때처럼 맑고 깨끗하게 물만 한 그릇 뜨면 된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아들은 다시 한 번 더 닦아주고 신의 가물에서 걷어주고 너는 너의 몸주에서 업으로 사업으로 영업으로 직업으로 열어줄 것이고 돈 업으로 열어줄 것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내 이만큼 흘러주고 닦아줄 터이네. 엄마 안녕. 아 저거 팔도에 쪽팔리게 진짜. 우리 엄마도 한가워 하는데 쪽팔리는 거 없으시라는데. 저 오선녀에 안녕하대요. 아, 우리가 최씨 가정에 저 아빠의 선녀하고는 우리가 합의가 없고 제가 너무 깔롱지기고 지젤란 척 해갖고 우린 싫다. 근데 나는 오선녀고요. 할아버지 밑에 엄마야 이북질로 중국으로 오시는 사신화 대감 할아버지 밑에 따라오는 선녀 물선녀 물애기씨 오늘날에 들어서서 우리 오빠야 오빠야한테 오는 할머니 밑에 오는 선녀하고 그래서 우리 둘이가 합의가 너무 좋다 보니까 오빠야하고 엄마하고 합의가 좋다. 이 오빠야도 아빠야 잘 안 본다. 미워한다. 그래 엄마는 남들은 다 몰라도 불사 할머니 엄마한테 안 모시는 거 답답한 거 내가 생각하게 해줬고 남의 집에 남의 제자 집에 가면 동자선녀 애기들 있을 때
진짜 나는 솔직히 내 없었잖아. 안 모셨잖아. 이번에 모시면서 동자 얘기, 선대 얘기 원본 하나씩 해줬잖아. 그건 내 모습 아니거든. 그래. 엄마 네가 초이스 했잖아. 아니 그냥 커서 구해주는 대로 했잖아. 그래 내 모습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와서 화색 주고 예쁘게 해주고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되고 엄마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열어주고 엉아야 걱정하는 거 내 이번에 닦아주러 왔다고. 그래서 엄마 우리는 불리는 제자가 아니고 사업으로 영업으로 꽃가같이 돈 많이 벌어서 이런 할머니 모셔놓고 띵까 돈 벌어주자고 왔고 그리고 엄마의 집에 할머니 친정엄마 할머니 원래 공양주로 살아야 되는 다섯 발자고 할머니가 어디 가서 많이 닦았으면 엄마 네가 이 고생을 안 해도 된다. 그 천시 가정에는 조상갈이 잘해줬으면 됐고 그래서 엄마 네가 그렇게 빌었으면 엉아야가 나라 이름 크게 걸었지. 이게 뭐냐고 씨파. 그 짜증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똑바로 살게요. 내가 그래도 있으니까 엄마가 맨날 찍어 바르고 그리고 화장 안 하면 안 나가잖아. 솔직히 이 말만한 등치에 얼마나 또 움직일 때 이래갖고 움직인다고 살락 맞잖아 경아. 옷도 아유 요즘에 우리 엄마가 좀 늙어가지고 이런 시쭈그리한 색깔의 바지 입죠. 우리 엄마가 얼마나 멋쟁이였는데 안 하면 안 했지. 그래서 다시 한번 엄마 총기 주고 명기 주고 맑고 깨끗하게 해주고 내가 있어서 엄마의 일을 이만큼 지켰다고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되고 그래서 엄마가 말할 때마다 꽃 향내 나고 엄마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사람들 순하게 말 잘 듣게 해주고 엉아야 앞으로 됐든 저렇게 됐든 올 한 해 신축년에 9세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놈이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지켜줄 거고 내년부터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엉아야가 이름 날리고 오빠야가 해주려고 왔고 엄마는 몸 안 아프게 수전수전마다 혈기마다 다 막혀있고 원래 건강했는데 요즘 들어서 더 아야지 앉으면서 아야 서면서 아야 잠도 잘 잤는데 요새는 잠도 못 잔다. 그래서 오늘은 다 닦아주려고 왔고 내가 뒤에서 할아버지하고 항상 지키고 있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100일 지나고부터 맑게 깨끗하게 물만 한 그릇 뜨면은 그 어떤 신이라도 다 필요가 없다. 우리가 와서 안잠지점하고 출라왕래하면서 엄마 꿈으로 왔다 갔다 하고 오장육부 육체마다 혈기마다 잘 때마다 열어주고 엄마 예감 속으로 직감 속으로 아 이게 이래 되구나 아 그렇구나 꿈에 손목을 탁 주고 그리고 이 신당 치우고 난 다음에 100일 안에 치울 거거든. 내일 모레? 근데 이 100일 동안에 가면서 발로 찬다고 아들하고 아들내미하고 말썽도 줄 거고 돈 때문에 시비 환란도 한번 있을 거고 엄마가 자다가 놀랄 일이 있을 거고 사자도 한번 보여줄 거고 안 된다고 절대로 글문 도사라고 이게 치우지 말라고 하는 일도 있을 거다. 누구? 허주. 이때까지 엄마가 물 주고 밥 주고 했다. 허주. 그러니 조상 갈 자 조상 가고 시안 갈 자 시안 가고 오늘은 다시 한번 대해서 엄마 영악하고 맑고 깨끗하게 해서 어야 지키는 명불사고 복불사 굿이 분명하니까 미련 두지 마. 미련 두지 말고 엄마 헐헐 나라 행복하게 좋은 사람 만나서 돈 벌고 사랑받고 그렇게 행복하게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근데 엄마 술은 조금 쓰지다. 정신술 있게끔만 먹어다. 안 그러면 엄마가 이곳 해놓고 계속 정신수 있게 술 먹으면 엉아야 차버릴 거다. 내가 좀 취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실수하겠는데 딱 생각하면 선녀 생각하고 선생님 생각하고 이겨내라. 100일만 이겨내고 나면 괜찮단다. 아 이제 살 것 같아. 우리 집에 살 것 같아. 아 바보 축개 같은 우리 엄마 곰티 같아. 그래서 오늘은 엄마 지켜주라고 여기 할머니가 열어져가지고 엄마 그래 나 때문에 피부 좋고 예쁜 줄 알아. 사람들한테 예쁘다 소리 많이 듣고 살았잖아. 요즘에는 이게 뭐야 이게 흰머리가 쑥쑥 나고 그래서 오늘은 이게 지금 막혀있는 문이야. 천왕문 동서남북에 막혀있는 거 맑고 깨끗하게 첫 번째로는 명불사 복불사로 열어주고 이 가정 명당에 어찌됐건 간에 저거 다 처단하고 회향을 시키고 묶어서 결계를 쳐서 엄마는 그거 안 모시고 엉아이 때문에 물만 한 그릇 떠도 엄마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마음먹고 뜻먹고 신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귀신의 노예가 되지 말고 엄마 하고자 하는 직업으로 업양으로 열어줄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라. 네 이만큼 일러주고 상담실에 자정할게요. 네.